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음식점들과 유통업계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희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맞이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6명에서 8명까지 단체 예약 손님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회식 잡고 즐겁게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회식 예약이 크게 늘어 자영업자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좀 4인 이상 단체 회식도 좀 받고 매출이 좀 올랐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도심 거리엔 7, 8명씩 몰려다니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늘었고 5명 이상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도 많아졌습니다. 완화된 첫날인데 이렇게 다 모여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역의 유통업계도 평소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와 함께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매출 회복세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후 6개월 만에 거리 두기가 완화됐고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돼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을 매개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로운 안이 방역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저희는 이런 단계도 조정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반면 천안과 논산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과 세종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는 등 지자체 간 방역 수준은 제각각인 상황.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자영업자들과 유통업계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완화 조치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다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